여행 만남에 나와 있거든. 이제 우리 애들 예쁘게 출연하려고 하고 있는데 너희도 응원 많이 하고 다음 회차 있으면 참석하길 바래. 파이팅! 홈쇼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행의 시작을 열어둘 여행 캐리어, 그 중에서도 오늘 키코 수피아 캐리어와 함께 하겠습니다. 세 분의 쇼호스트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 김건나 쇼호스트, 김상민 쇼호스트, 문하선 쇼호스트, 뜨거운 박수로 시작합니다. 정진실 쇼호스트를 소개합니다. 근데 이거 보시겠어요?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? 캐리어 이런 거 보셨어요? 이거를 난 이거 샀어. 나 명품백 샀어.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걸어주시기만 하면 돼요. 이렇게 걸고 진짜 편하게 돼요. 이거 지금 뭐 물건이 없어서 이게 이렇게 무게가 실리면 이렇게 이게 잡아주거든요. 안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그냥 걸어다니면 돼요. 봄바람이 날리면 벌써 봄꽃이 흩날리는 봄이 네, 왔어요. 맞습니다. 어떻게 봄 나들이 계획쯤 있으세요? 저 나들이는 아직 다녀오지 못했고요. 네. 인스타 보면서 경주에 벚꽃 많이 폈길래 부러웠었는데 오늘 오는 길에 보니까 벚꽃 이제 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. 맞아요. 다음 주에 한번 다녀올 계획입니다. 영 씨는 계획 있으신가요? 저는 이제 계획은 있는데 여자친구가 없어서 이걸 지금 누구랑 가야 될지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없으면 가족이나 아니면 뭐 친구들이랑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